안녕하세요. 이번에 롤러블레이드를 타게 된 김용문 기수입니다. 일단 뭐 서울에서 지금 2세마 중에서 대상경주를 두 번이나 우승을 했던 뭐 강자의 말이고요. 선행형 마필이고, 일단 뭐 체력 면에서도 선행을 가도 체력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더 추입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이라서 뭐 일단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대상경주를 1200 짧은 거리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했는데, 마지막 농협 중앙회 장비를 우승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브리더스컵을 가는데, 내심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많았어요. 늘어난 200m, 1400m를 이 말이 1200 뛰는 것 같이 선행을 계속 가서 뭐 선행마 압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레이스를 강하게 펼쳤을 때 이 말이 200m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돼서, 그때도 인터뷰 때 그랬어요. 일단 선입권 모래에 맞는 연습도 좀 해서 이번에는 선행, 선입권을 둘 다 준비를 해서 그날에 이제 경주 게이트 이탈이나 이런 거를 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부산에서도 세이브 더 월드가 뭐 대상경주를 두 번이나 우승을 했고, 뭐 서울 부산 통틀어서 이제 롤러블레이드랑 가장 맞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게이트 추첨이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린 말들 그리고 선행형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력이 비슷비슷하면 그래도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이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일단 뭐 경주력을 비교해 봤을 때 서로 뭐 세이브 더 월드가 조금 경주에서 불리하게 전개를 했지만, 라스트 마지막 200m, 400m 걸음에서 보면 롤러블레이드가 조금 더 좋았고, 스타트는 거의 둘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롤러블레이드의 장점이 일단 흐름, 보통 선행마들은 앞선에 가게 되면 그 더 힘을 소진하려고 막 더 힘을 쓰게 되는데, 롤러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옆에 말이 붙어도 크게 자기 페이스대로만 뭐 크게 힘을 안 쓰고, 옆에 말이 견제를 하더라도 자기 페이스대로 가다가 기승자가 신호를 줬을 때만 힘을 쓰는 스타일이에요. 지금껏 매 경주마다 그랬거든요. 일단 이제 원정 경기라서 어린 말들이 원정 오면 뭐 체중 변화도 심하고 환경 적응도 해야 되고 하는데, 뭐 롤러블레이드는 체중 변화도 지금 크게 있지 않고 환경 적응도 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조교를 했는데 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, 날씨가 서울보다는 좀 따뜻해가지고 오늘은 좀 땀을 많이 흘리긴 했지만, 뭐 2세마 치고는 확실히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롤러블레이드 이번 주에 꼭 지켜봐 주세요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초인강자에 기승하는 인경기수입니다. 장래적으로 봤을 때 혈통 기대치가 좀 높고 마방에도 좀 걸음 자체가 계속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, 아주 걸음 자체가 준수한 마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방에도 좀 기대치가 좀 높은, 지금 현재도 기대치가 높지만 내년 3세가 됐을 때도 좀 마방 기대주로서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마필인 것 같아요. 지금 두 번째, 세 번째 기승하고 있는데, 주행 습성은 가장 적합한 거는 선입형 마필인 것 같고, 때에 따라서는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인데, 워낙에 지금 이번 브리더스컵에서는 초반 선행력 있는 마필이 좀 많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 하면 가겠지만, 선입형의 말에 좀 가깝지 않나 싶어요, 지금 현재로서는. 최신 상태 앙호한 거 보니까 뭐, 그리고 굉장히 좀 예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무덤덤하면서 적응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, 지금 관리사 형님
뭐, 예, 같이 왔는데, 예, 굉장히 좀 양호한 것 같아요, 상태는. 뭐,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빈틈을 공략해야 되는 어떤, 예, 부분이 좀 큰데, 그것 때문에인지 뭐, 크게 부담은 없어요, 사실. 예, 오히려 그게 더, 이 마필이나 저에게 있어서 좀더 좋은 기회가 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일단은 뭐두 마필이 좀 걸출하죠. 걸출한데 어떤 또 전개가 펼쳐지고 1200에서 또 200이 늘어난 1400 부산 전또 1400은 변수가 좀 많다 보니 예, 그 부분에서 좀 대비를 하고 뭐 훈련을 하고 예,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. 경합을 피할 수는 없으니 없으니까 예, 일단 최선의 어떤 선두그룹에 조금 근사체 가까이 좀 붙어 있다고 있는다고 하면 종반에 이 마필이 가진 어떤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조금 내심 아쉬웠던 부분이 뭐 경주가 끝나고 나서 아쉬우면 솔직히 안 되는데 조기사님한테 조금 이제 한 소리를 들었어요. 투입 타이밍을 제가 좀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서인지 조기사님도 역시도 안병준 조기사님 역시 거리는 1200보다 1400이 더 나을 거라는, 그리고 거리가 좀 늘면 늘수록 좀 더 유익한 어떤 경주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또 이제 브리더스컵 출전을 하게 된것 같은데, 저 역시도 그거에 또 동의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예. 좀 기회를 잘 살려야 될것 같아요. 초인강좌 잘 지켜봐 주세요.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올해 마지막 대상 경주이자 또 내년을 전망해 볼수 이세마드레 네이스 브리더스컵에 이제 예. 맨 오브 더 필드가 출전합니다. 일단 축하드려요, 조기사님. 예. 직전 예선전에서 무리 없이 전개하면서도 그 정도 성적을 냈었고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 워낙 뭐 선두말이 앞선도 빨랐고 빠르게 전개를 끌어나갔긴 했지만은 잘 뛰어줬던 것 같아서 예. 이번에 기대치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일단 1400m고 대상 경주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?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2세마들이라 좀, 뭐, 성장하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. 예, 강한 훈련 잘 버텨냈고, 뭐, 열심히 좀, 예, 할수 있는, 잘뛸수 있는 좀, 이를 기대합니다. 예. 네, 처음에 이제 도입하실 때 이마를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셨고 또 그동안에 이제 성장 과정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처음에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구매하게 된건 아니고요. 신윤경 마주님이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었는데 좀 말이 좋아 보여서 마주님께 제가 직접 좀 제가 한번 관리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예, 마방에 입사하게 됐습니다. 예. 네, 아직 이세마기 때문에 일단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관리해오고 계실 것 같아요. 예. 네, 이번 레이스는 좀 어떤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세요? 일단은 뭐 서울에서 강한 말들이 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네. 선두권 빠른 말들이 라스트까지 계속 뛰니까 좀 이제 근데 거리가 좀1400좀 200m 늘어가지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뭐 강한 말들이 선두권 말들이 지구례까지 겸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렇지만 전 우리 건 뒤에서 따라가다가 기회를 한번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. 네, 대부분 아마 그런 전개를 예상하실 것 같아요. 네. 걸음도 빠르고 지구력이 있는 말들이라서 아마 굉장히 빠른 레이스, 그리고 선두권에서 좀 초반부터 격렬하게 좀 몸싸움이 있는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그러면은 같이 앞선에 도전하지는 않고 좀 편안한 전개를 하실 아니, 생각이신지? 저희 말도 스타트가 그렇게 느린 말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래도 뭐 선입 뭐그 2선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선두권을 따라가는 예. 전개, 큰 거리차 없이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레이스 일단 강자들과의 경합에서 우승을 하든 며디를 하든 굉장히 이말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조교사님. 예. 앞으로 좀 어떤 부분 성장시키고 만들어 나갈 생각이신지. 말이 훈련을 시켜보다 보니까 지구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말이 좀 거리가 늘어나면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 이제 뭐 거리가 늘어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
네, 세이브 더 월드가 드디어 브리더스 컵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, 조교사님. 뭐 그동안 워낙 출중한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고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. 부담도 되실 거고 어떻습니까, 조교사님? 이 말은 솔직히 입사할 때부터 저한테 너무 설레게 했던 말입니다. 그리고 신마 구매하기 전부터 봤던 말이고, 그리고 입사해서 너무 많이 좀 좋게 변했어요. 솔직히 걱정도 많았거든요. 이 말 혈통 자체가 말이 조금 너무 칼칼하다고 해야 되나? 네. 너무 성질이, 성격이 너무 급하고 이런 성격인데,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사랑으로 그냥 다듬어 주니까 좋게, 또 말이 좀 마방에서는 차분하고, 네, 경주로에서는 좀 성격 있게. 경주로,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, 경주용 말이라 해야 되나? 진짜 완전히 그냥 그 군인처럼 말이. 평소에도 마방에서 있을 때 모습과 경주로에서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, 예, 그런 성격인가 봐요. 예,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. 네, 그러면은 이미 벌써 어리지만 경주를 알고 내가 뛰어야 한다는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장점이자 단점이고요. 경주날 솔직히 장안하기도 힘들고요. 말이, 네, 너무 이 안에서만 차분해요. 네. 경주날 장안수에서 안장 지을 때 좀 심하게, 네, 많이 흥분을 하고요. 네. 거기까지만 좀 더 얌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고요.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순치가 되겠죠, 조교사님. 네네.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얘가 좀 특별히 더 에너지가 있고 승부근성이 있고 하는 말처럼 느껴지네요, 조교사님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동안 보여준 모습도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문이 열리면 알아서 자리 잡고 나가서 참 뛰어주는 그런 경주를 많이 보여줬어요. 지난번 이제 예선전도 뭐 게이트는 외곽이었지만 참 여유롭게 좀 뛰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그때 게이트 외곽 받은 걸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경주가 있는데, 네, 어떤 번호라도 이 말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, 네, 이런 말이 대하기 때문에 한번 괜찮다, 마지막에도 괜찮을 거다, 이번에 이렇게 번호 받아서 다음에 또 어떤 번호 나올지 모르잖아요. 충분히 이겨냈고 또다시 이번에 또 11번 똑같이, 네, 받았어요. 그리고 저희 집이, 저희 마방이 11조잖아요. 네. 저희 마방을 홍보하려고 11번 받았나 봐요. 그러게요. 똑같은 게이트를 또 두 번을 받아서, 하지만 정말 조교사님 말씀대로 한번 외곽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부담 심적으로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덜하긴 덜해도 조금 부담감은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서울 마일들까지 내려오면서 이번 레이스는 만만치 않은 레이스입니다. 뭐 아시겠지만 이세 때는 정말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대단한 말들로 참 모여 있거든요. 이런 레이스 어떻게 좀 이 말이 풀어갔으면 할 생각이신지요? 이번 전개 조금 직전보다 조금 더 강해졌죠. 네. 아마도 제일 좋은 그런 작전은 직전과 같은 상황이고요. 네. 뭐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. 취입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해봤거든요. 그래서, 네,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, 네, 말이 충분히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. 유현명 기수가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해왔는데 좀 기수는 좀 어떻다고, 상태나 기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유현명 기수야 부담감이 크겠죠. 아무래도 여기서 부산에서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말이고, 네, 직전에도 지금 내리 4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은 크지만 유현명 기수도 말을 믿고 타겠다 합니다. 진짜 무리 없이 왔거든요. 말이 뭐 어디 아프거나 특별히 문제가, 네, 있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도 좀 아무 이상 없이 이 경주를 잘 소화해주면 뭐 이번 경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제 우선이 말이 부상 없이 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